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부닥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가장 다투고 문제가 있고 부딪히는 거는 많이 본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볼 사람하고는 뭐 그리 관계가 없는 것이 인생이죠. 또한 함께 자란 형제들, 한 밥솥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사연도 많습니다.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애증이 함께 난무하는 그런 가족들, 이번 명절에 만나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귀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강화예요.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제목처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적극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세 번만 용서를 해도 굉장한 관용을 베푸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넉넉하게 일곱 번 정도면 되겠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 칠십 번. 예, 이거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23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 되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곳이고요. 이 천국에 계신 임금은 이 종들에게 결산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죠. 따져보는 거죠. 이것은 심판이기도 하죠. 철저히 계산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여정들을,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왕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천국의 왕 대신은 임금이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앞에 놓고 결산을 해요. 따져요. 자,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임금은 이 종에게 말하기를, 네 몸을 팔아라.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팔아라. 자, 몸을 판다는 건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유가 없으니까, 갚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몸값으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노예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5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500데나리온. 자, 여러분들 데나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근로자의.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5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일당을 우리가 5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한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500 곱하기 5만 원 하면 얼마일까요? 2,500만 원이죠. 그죠? 예, 빨리 계산하시네요. 자, 한 사람 몸값이 2,500만 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정도 돼요. 근데 가족이 4명이면 가족을 다 노예로 가도 노예로 파는 돈이 얼마죠? 한 2,500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1억 되겠죠. 2,500만 원을 4번 하면은 한 1억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종이 갚아야 될 돈은 얼마인가 하면은 빚이 얼마라고요? 여기 성경에 1만 달란트. 아우, 뭐 달란트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많은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그러면은 1달란트는 얼마냐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 근로자가 6,000일 일한 삭시예요. 그러면은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 하면은 6,000일 일한 일당은 얼마일까요? 수입은. 장로님이 역시 이제 경제에 계시니까 빨리 계산을 하시네요. 난 저렇게 산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3억이에요, 3억. 1달란트가 3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만 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자, 1달란트가 3억이죠. 하루에 5만 원 치면. 1달란트가 3억이면 1,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3,000억이죠. 공을 3개 더 붙이면 3억, 30억, 300억, 3,000억이잖아요. 그러면 만 달란트는 3,000억보다 더 10배가 많아요. 그럼 얼마죠? 3조!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이 빚을 진 사람의 1만 달란트.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당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치면 이 돈이 얼마겠어요? 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예,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빚을 지니까 자기 우리 노예로 파세요 해도 이 몸값으로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얼마예요?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 이제 갚겠다는 거는 포기하고 주인한테 은혜를 구하죠. 봐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이 돈 갚을 수 없으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갚으리이다 이 말은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넋을 놔버려. 내가 어떻게 갚냐는 얘기죠. 못 갚죠. 그러니까 그걸 본 임금은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탕감, 면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노예로 팔려가도 시원치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고마워서 진짜 막 야단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예, 어떻게 했느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일인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가 합법이죠. 아주 오래전에는 모두가 불법이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3개월 비자로 나와서 그 안 들어가면 불법 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의 꿈은 합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 나한테 돈 얼마 주면 합법 비자 주겠어 하면은 막 몇백만 원도 막 주고 그렇게 해서 사기당하고 그렇게 빌비재했던 그런 때인데 이 출입국에서 잠깐 동안 어떤 정책을 냈냐면은 10년 동안 불법으로 거주한 자에게는 합법으로 바꿔주겠다는 정책을 냈어요. 이제 외국에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따서 우리도 예, 10년 불법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합법으로 저기 인정해준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내가 10년 동안 불법으로 거주한 증거를 가지고
사진과 뭐 월급 받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에 10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출입국에 신청을 하면은 합법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가 아우 나 10년 됐어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에 그걸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출입국 이제 직원이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10년 동안 한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당신 지금 불법 체류하냐? 그러니까는 이 거짓말하고 나를 속여가지고 속이고 거짓말 친다고 나한테 사기 친다고 이 막 직원이 화를 내면서 그 신청한 그 우리 집사님에게 성도에게 가서 당신 지금 불법 체류잖아? 지금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하겠다고 잡아서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얼마나 막 간이 떨리고 걱정이 되겠어요. 합법 되고 싶어 갔는데 내가 불법 체류를 자진 신고한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 다 같이 사역자 MT를 갔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후원해줘가지고 이제 제주도 한번 그 구경하고 오자 너무 고생했으니까 한번 그래서 이제 여행 중이었는데 전화가 목사님 나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면서 긴급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급히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같이 출입국에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걸 아는 그 직원이 뭐 그냥 그 호통치는 기조를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 사기치는 사람이잖아,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제 같이 이제 혼이 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10년 동안 여기에 거주했다는 걸 제가 제 증인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고려해보겠다고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성도에게 말했어요. 제가 자매님을, 성도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돕는 것은, 돕고 싶은 것은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우리 직원에게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것이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하고 돌아왔는데 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법 체류 가능. 그런 이제 통지서가 와서 이분은 그 후로 이제 합법으로 이제 거주를 하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락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이 사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얼마를 빚진 사람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그랬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빨리 곱해보세요. 5만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500만원이죠. 그죠? 500만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빚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옥에 가뒀어요. 가둬버렸어요. 이 사람 얼마를 탕감 받았어요? 면제 받았어요? 3조.
근데 500만 원 안 갚은 사람을 그 좀 봐주면 어때, 그죠? 그 사람을 안 봐주고 이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나쁘다, 상식에 어긋난다, 어쩜 자기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주인에게, 임금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사람 불렀어요. 32절,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 불러가지고 너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는데 넌 왜 딴 사람한테 은혜 풀지 않니? 하면서 너 빚 갚아 해가지고 못 갚잖아. 감옥에 넣었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앞에 이익만 챙기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그것을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요 지옥형벌 받을 것인데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이것은 우리가 온 인생 다해서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빚진 자 된 것인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슴이 감동이 없습니까? 무감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요.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죄를 지었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진짜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병들었거나 진짜로 신앙하는 거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지금 과연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데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신앙 이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10년, 20년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편했거나 내가 주는 안락한 환경이 필요했거나 나의 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10년, 20년을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는 것이 진심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다른 목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심으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맨날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비춰 저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참 죄인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잘 잊어버리고 맨날 핸드폰 집에 놔두고 안 가져오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깨뜨리고 부시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좀 이렇게 약간 모든 행동이 좀 둔해지는 걸 느끼면서 많이 반성하는 것은 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실수하는 데 대해서 별로 용납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내게 어디 가서 너 저녁 엄마가 저녁 하는데 네 가지 여기 상가에 가서 뭐뭐 사와 하고 네 가지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떤 아들은 두 개만 사와요. 그러면은 아유 그래 두 개라도 사와서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왜 두 개밖에 안 사왔냐고. 너는 왜 두 개를 이걸 못하니? 너는 왜 이거를 실수했니? 이러면서 제가 책망했던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되고 참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같이 살았던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특별히 또 예, 40년을 함께한 우리 장로님한테 또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좀 이렇게 고달팠겠습니까? 철저하고 빈틈없이 기대치가 높으면서 또 그거 조금 저기 하면은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렇게 부족한 것을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하지 않고 부족한 그것까지도 안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오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를 용서받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렇게 쉽게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 생각한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아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목표로 살아라. 이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때는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될 때 좀 용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나에게 너무너무 큰 피해를 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계속 나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주님이 뭐 수만 번 무한정 용서하란 그 말 하면 당장 용서해야 되는데 나에게 해를 입힐 것 같은 사람, 나를 이용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당장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떨까요? 예, 칼빈이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차후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그의 태도를 확인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참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동생들을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처음으로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형들을 시험해요.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으면서 이 형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나를 파는 거를 내를 이렇게 애굽으로 상인에게 판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용서가 상대방의 희롱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점진적인 용서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예,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증오가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용서했어요. 증오와 감정은 미움은 없앴어요. 분노는.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면 그래 그 사람 잘못했지, 그 사람은 나빴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은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일대 고민하죠. 내가 용서한 게 맞는가? 이 갈비는 얘기야. 그거 용서한 거 맞다고요. 이 마음에 미움과 증오만 없으면 그건 용서한 거래요. 그러나 상대방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용서를 해나가기 위하여 살아가긴 하지만, 예, 그래서 점진적인, 그리고 때에 따라 좀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용서를 미루기도 해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까 무슨 말 했어요? 7번씩? 이런 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미움과 증오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내 뼈를 녹이는, 내 뼈를 깎는 아픔을 준다는 거죠. 시편 109편에는 내가 저주하는 것으로 내 뼈가 삭는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가 된다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전폭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환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와 불안함과 그리고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다는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제 정신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이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하는 얘기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나를 핍박했고 얼마나 억울하게 나를 이용했고 나를 그렇게 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미움과 증오와 불편함과 한탄과 한숨을 이렇게 쏟아내어 놓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 선생님 계속 이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한참 듣다가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환자님, 이제요 그 힘들고 어렵고 억울했던 미움과 증오의 말이 아닌 그 가족들이 우리 형제에게 한 좋았던 일, 기뻤던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도 선생님 그랬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다음에는 한 가지 또 더 생각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그 사람의 푸념을, 아픔을 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바꿨어요. 좋은 거를 얘기하세요. 기뻤던 일을 얘기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 생각하는데 시간을 엄청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환자가 옛날엔 정말 지옥 같다 그러고 죽고 싶다고 죽지 못해서 한다고 잠이 안 든다고 하던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오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을 잘 자요. 얼굴이 너무 편해지고요.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억압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존중하고 잘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내 인생에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던 즐거운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좋고 평안하고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잠이 잘 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원망과 미움과 증오만 생각하면 그것은 누구를 해치는 일이라고요?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조그만 죄는 용서, 상대방은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